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석 대표님, 어느 종목을 내일 시초가 공략을 해볼까요? 네, 지금 시장은 저는 베어마켓 랠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 맞추기 장세, 낙폭 과대주들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은 DB하이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사내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부문을 담당해온 브랜드 사업부를 이제 분사시키는 걸 검토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룹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서 지주사 강제 전환 시도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거의 반토막까지 폭락을 하는 사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적 분할, 쪼개기에 대해서 의도적인 주가 하락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지금 하락폭이 단기간에 컸었고요. 그런데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가 80%, 설계가 20% 하는 기존 매출 구조 때문에 파운드리 회사가 설계 사업까지 함께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분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회사 측의 논리였는데 최근에 대만의 대표적인 세계 1위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 2분기 실적이 발표됐고요. 그다음에 3분기 전망도 크게 호전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폭과대인 상태에서 기술적인 반등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주목을 했고요. 그다음에 DB하이텍의 경우는 이 공정거래법상 30% 정도 대주주 지분을 늘리거나 아니면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낙폭과대가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위에서 보면 7만 5천 원대 주가에서 단기간에 4만 원대까지 주가가 진짜 반토막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 공략하기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큰 부담이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단기간의 고점이 5만 원대인데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5만 5천 원대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매수는 내일 시초가, 그다음에 목표가는 5만 5천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만 2천 원 이탈화를 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낙폭 과대 구간에 놓여져 있다. 이런 모멘텀들까지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오늘장 양매수 붙으면서 2%대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4만 4천 원의 흐름, 최근 들어 사실 많이 빠진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이 종목 목표가 5만 5천 원, 손절라인 4만 2천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죠. 김태성 이사님. 네, 일단 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한온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공조회사, 그러니까 공조부품, 특히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한온 시스템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면 현대차, 기아, 뭐 현대 모비스 이러한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나타낼 때 그다지 많이 오르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이 마그나라고 하는 기업의 유압 제어 이 사업 부분을 인수를 좀 했어요. 그런데 그 인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컸고 그 비용 모두 외부 차입금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 뭐 쉽게 이야기해서 좀 빚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전기차 시장을 앞두고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저는 진행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하반기 특히나 혹은 내년이라든지 내후년 저는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외형 성장을 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새로운 공장에서 이 생산한 제품들이 이 제네시스 브랜드 그리고 아이오닉 브랜드에 지금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외형 성장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충분히 제거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자동차 부품주 관심 있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온 시스템 저는 지금 이치 혹은 내일 오전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12,000원의 목표가를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만약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었을 경우 9,000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전 저점이 이탈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전 저점 이탈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매는 필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머니 1부에서도 자동차 부품주 보자라는 얘기 드렸었죠. 지금 한온 시스템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장까지 외국인들 4거래를 연속으로 매수에 유입됐습니다. 1%대 11,150원의 종가 형성을 했는데 목표가 12,000원, 손절라인 9,0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볼게요. 황윤석 대표님,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SMCNC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SMCNC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엔터테인먼트 인수 합병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건데 6천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SM에 대한 M&A 가능성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그 6천억에서 1조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SM 지분을 인수한다 그러면 결국 그 이수만 회장의 지분인 18.13%를 인수하는 건데요. 사실 SM은 지금 시총이 너무 큰 상황이고 그래서 자회사인 SM C&C나 SM 라이프 디자인 쪽의 상승 탄력이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뭐 단기 급등 이후에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 정도의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4,500원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3,400원을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M C&C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강보합권 3,695원의 종가 형성됐습니다. 목표가 4,5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죠. 김태성 이사님, 혹시 하나 짧게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리오프닝 관련한 기업을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좀 깊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많아진다고 하니까 반대로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리오프닝 지금 관심있게 봐도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 리오프닝 관련주도 굉장히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저는 아난티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난티는 과거에 이 금강산의 리조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 테마로 좀 엮이면서 테마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강산 부분에서 사업을 철수를 하면서 리조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이 실적에 대한 이 시선을 두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여름 계절적인 부분 그리고 성수기 그러니까 휴가의 성수기에 이제 진입했다라는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 저는 아난티 충분히 낮은 위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선은 이제 이 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여기서 좀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8,000원 그 이상도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아난티 역시 양매수 붙었고요. 3%대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6,7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 종목 리오프닝 계절적 수요에 따라서 성장성 기대된다는 의견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목표가 8,0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